KPTV 구독자 여러분 안녕? KLPGA 인물탐구 시간이 돌아왔어. 인물탐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KLPGA의 보조개 여신 허다빈이야. 허다빈은 1998년 9월 21일에 외동딸로 태어나 올해 24살로 구암초등학교, 양동중학교, 은광여고를 나왔다. 키는 162cm이며 혈액형은 A형이다. MBTI는 ESFP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한다. 허다빈은 2009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KLPGA에 입회하여 6년간 꾸준한 투어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정민, 김지영 투, 이민영 투 등의 선수들과 같은 한화큐셀 소속이다. 허다빈은 1998년 9월 21일 서울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성격이 활발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많은 인싸체질이었다. 허다빈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3에서 4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가만히 들고 연주할 때 팔이 너무 아프고 본인 성격과는 맞지 않아 그만뒀다고 한다. 바이올린 대신 시작한 것이 바로 골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취미로 아버지를 따라 골프 연습장에 가서 하루 1시간 정도 클럽만 잡고 휘둘러본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음악 재능뿐만 아니라 운동 재능도 뛰어났던 허다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이겼고 1년 만에 70대 타수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후 지역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을 거두며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허다빈은 2015년 11월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15 전국여자 아마골프 선수권 대회 중고 대학부 본선에서 11언더파 205타로 최종 4위를 기록했고 KLPGA 준회원 선발전 실기 테스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다빈은 본인의 생일인 9월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었다. 18살이 된 허다빈은 2016년 10월 열린 KLPGA 2016 정회원 선발전 본선에서 3언더파 213타로 4위의 성적을 거두며 정회원 자격을 갖추게 됐다. 허다빈은 KLPGA 점프 투어를 거치지 않았고 준회원 입회 직후 출전한 선발전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갖췄다. 허다빈은 정규투어 데뷔 시즌인 2017시즌 상금 5,906만 3,333원을 모았고 이듬해인 2018시즌에는 18회의 컷통과 톱텐 2회를 기록하며 1억 656만 4,111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2019시즌에는 26개 대회에 참여하여 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18회의 컷통과 톱텐 2회를 기록해 상금 1억 2,610만 2,804원을 모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허다빈은 2020시즌에 치러진 2020 팬텀 클래식에서 9언더파 207타로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생애 첫 준우승을 달성했다. 상금 또한 2019시즌보다 약 2배 많은 2억 1,466만 1,596원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며 2020시즌을 마무리하였고 2021시즌에는 28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1에서는 19언더파 269타 국민쉼터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2021에서는 10언더파 278타로 준우승을 작년보다 한 번 더 하게 되어 총 2회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였으며 상금은 3억 54만 5,844원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여주며 2021시즌을 마무리하였다. 허다빈은 만약 골프를 하지 않았다면 가수 지망생을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며 주위에서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인정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 또한 남다르다. 특히 투빅이나 포맨과 같이 고음을 자랑하는 발라드 그룹을 좋아한다고 하며 아버지가 나중에 골프선수로서 유명해진 이후에는 음반까지 하나 내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노래방 애창곡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한다. 구멍난 가슴에 우리 책 읽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스르르 잠이 잘 온다고 한다. 집에서 평소 취미가 잠자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책이 아니라 잠자기를 위해 책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든다. 이상형은 쌍꺼풀 없고 큰 키에 하얀 피부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며 연예인은 어릴 때부터 박보검을 좋아했고 최애픽은 남주혁이라고 한다. 허다빈에게 골프란 인생이자 본인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골프에 진심이다. 골프에 진심인 만큼 2016년 KLPGA에 입회 후 점점 발전하며 성장세를 밟고 있는 허다빈의 골프 인생을 KPTV도 응원한다. 오늘의 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그동안 KLPGA 인물 탐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 뿅! 뿅.